네, 뭐 어제 지난주에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도 조정을 좀 받았는데,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아마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 러시아가 그 내부적인 어떤 소위 그 갈등 관계 때문에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욱 확장되거나 확산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또 장기적으로 195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으로부터 출발한 그 소련과의 냉전 관계가 러시아 소련 연합의 이제 붕괴 그리고 최근엔 또 이제 러시아의 그 분리 내지는 붕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조정을 좀 예상을 했던 분들이 있을 텐데 하락하다가 이제 반전이 됐습니다. 특히 선물시장 쪽에 보면 외국인들 매수가 오늘 한 7천억 정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그 냉전에서의 그 미국의 승리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들고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매수하는 것으로 봐서는 미국 증시도 오늘 밤에 생각보다 강하다. 그리고 경기나 이제 그 소위 금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매크로적인 그런 요소에 의해서 움직이던 시절은 끝났고요. 사실 그걸로 인해서 상승 모멘텀을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지금까지 조금 눈에 띄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또이 러시아도 내부 갈등 관계를 이제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그런 전망이라서 이런 면에서 호재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가져온 종목도 반도체 관련주가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그런 관심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지수가 눌릴 때는 에이스를 사는 그런 좋은 그 눌림목 투자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수가 눌릴 때 겁먹지 말고 앞으로 하반기를 주도할 종목에 대한 매수는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준비된 종목들, 제 보유 종목들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다 반도체 관련 종목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 원익QNC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에 이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원익QNC 차트를 잠깐 보면 여기 이제 좋은 자리 십자선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바닥이 만들어진 상태 이후에 이제 턴어라운드 중심 종목들이 요즘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때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는 데는 또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되고 35,000대 중반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 뭐 다른 종목들은 제가 좀 많이 좀 봐드렸었던 종목들이라서 오늘 바로 종목을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는 27,150원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361선 통과하고 있는 모습이죠. 바로 네페스 아크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뭐 징하게 안 갔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이 종목이 가려면 결국 이 종목도 이제 반도체 테스트하는 그런 그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종목도 이제 반도체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비메모리를 포함해서 이제 뭐 전력 반도체라든지 시스템 온 칩이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된 테스트와 관련한 장비 부품을 이제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턴어라운드 돼 실적도 개선되는 그런 그 경향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제 네페스 아크인데요. 이 바닥을 만들 때 이제 많이 빠졌었죠. 이 종목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1월부터 계속 빠지기 시작했고 한만 1년 반을 빠진 다음에 이제 대바닥을 치고 지금 트리플 바텀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하락 추세가 상승으로 반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턴어라운드 포인트라고 하고 1차 매스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스기를 만든 그런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이 종목이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는 그런 데이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 종목이 매출액 뭐 1,500억에 영업이익 220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아서 매출액 1,300억에 영업이 26억밖에 안 되지만 내년도에 이게 신고가 그 실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매출액 1,600억에 영업이익은 무려 15배는 아니고 한 12배 정도 증가한 280억 영업이익을 내고 후년에도 계속 성장을 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찾을 때 과거에 이제 네페스 아크도 상당히 좀
많이 피익이 되는 그런 종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전환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항상 이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지금 무릎을 막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종목 소개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준비된 자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드린 종목 네페스 아크입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던 레이저 셀이라든지 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원익 QN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되는 모습이 나오고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수급이 지금 반도체 일군들 A그룹은 지난 3월, 4월에 많이 갔었고요. 지금 A그룹도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투자 요즘 인텔도 많이 투자한다고 삼성전자 투자하지만 이 한국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이라는 것 하고 맞물리면서 또 인공지능 관련한 그런 이슈도 있지만 3, 4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A그룹들이 많이 갔다면 지금은 반도체 실적 턴어라운드 하반기가 이제 될 거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부품이나 소재나 이런 것을 만드는 소위 턴어라운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인다 바닥권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페스아크 주가 힘 실린다 이미 실적 바닥 찍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면은 이 종목은 이제 원익 QNC도 보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종목도 분기 실적 턴어라운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트렌드를 잘 보시고 이건 결국 이제 하반기 실적이 턴어라운드되고 1분기보다는 2분기 조금 나아지는데 3분기 가면 확실히 좀 좋아지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라는 얘기고 오늘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면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라 가려져 있는 부품주에도 관심을 가져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턴어라운드 관련된 내용이니까 관련 종목을 이제 선취 매수를 하거나 우리 김준호 매니저께서 얘기 잘하는 선점하자 이런 얘기처럼 바닥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될 때 살 수 있는 좋은 찬스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자리로 가서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반도체 종목 또 일부 몇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페스아크처럼 그동안 안 갔던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반도체 종목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1등주인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뉴스에서 이제 2분기 네. 실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향이 없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이미 사실은 다 예측이 됐던 내용이고 주가의 반영에 대해서 한 1년 반 정도 계속 빠졌었으니까요. 이 반도체는 결국은 이제 과거에도 보면 한 실적이 진짜 본격 턴어라운드 되기 한 6개월 전부터 움직이니까 3분기에는 확실히 턴어라운드 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반도체 가격도 최근에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 별로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는다.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서 하락할 때 주가에 다 반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그 네페스아크의 분기 실적을 보셨습니다만 3분기부터 확실히 회복되는 걸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기대하면서 악재가 나오면 못 가긴 할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결국은 이제 주식이 하반기로 가면서 더 좋아진다면 주가는 그걸 먼저 반영하면서 트렌드적인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1차 목표치는 3만 원, 2차 목표치는 4만 5천 원, 손절은 2만 3천 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